필름 피커라는 도구가 있어요. 필름 피커. 자, 우리가 이제 실수로 리와인드 하다가 강제 리와인드 하다가 필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렇죠?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럴 때 이게 이제 몇 장 더 남은 거예요. 남은 새 필름인데 실수로 내가 다 집어넣어 버렸다.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앞부분을 빼는 그런 도구가 바로 필름 피커거든요. 네,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제 이 앞부분에 뭔가 플라스틱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. 여기는 필름 피커는 이제 한 번, 두 번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네, 나와 있죠. 이거 이제 사용법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이 부분을 이 필름 안에 다 집어넣으세요. 이쪽에 이렇게 다 집어넣고 먼저 첫 번째를 이렇게 집어넣으세요. 그 다음에 이 필름 튀어나온 부분들을 돌려보세요. 그러면 돌리다 보면 이렇게 띡 하고 걸리는 순간이 와요. 띡 하고 걸려요. 그러면 두 번째 이 레버를 잽싸게 집어넣어 주세요. 슉 이렇게 네, 집어넣어 주세요. 특수 효과는 없어도 됩니다. 네, 어쨌든 집어넣고 그냥 빼는 건가? 잠깐만. 이렇게 잡아당겨서 보시면 자, 이 돌아가죠. 그러면서 앞부분이 삐져나오게 돼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빼서 다시 카메라에 집어넣고 로딩을 하시면 되겠죠. 네. 이걸로 한번 해볼까? 자, 다시 한번 보세요. 자, 이거 세 개를 다 이제 집어넣고 네,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를 슉 집어넣어요. 네. 그 다음에 돌려서 띡 소리가 나면 멈춘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빠른 속도로 집어넣어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세요. 그러면 아이고 나오다 마네. 잘 안 되면 계속 하시면 돼요. 이게 잘 안 되면 몇 번 이렇게 계속 돌려보세요. 띡띡띡 소리가 계속 날 때까지. 그런 다음에 다시 천천히 띡 소리가 나면 집어넣고 이렇게 빼시면 빠져나오죠. 네. 이해가 되시죠? 자, 이거 원리를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이게 이제 이 상태로 말려 있겠죠. 필름이 말려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 위쪽을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게 이쪽에 이렇게 띡 하면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. 네, 이해되시죠? 그때 얘가 이렇게 잽싸게 이 두 번째를 굉장히 빨리 집어넣는 게 방법이에요. 빨리 집어넣으면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이 두 개의 혓바닥 같은 거 사이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가서 얘를 잡아가지고 쭉 빠져나오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집어넣으시고 첫 번째는 그냥 집어넣어요. 그 다음에 틱 소리가 날 때 이 두 번째 발을 빠르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시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. 왜냐면 필름이 빠져나오니까. 다시 한번 하나를 집어넣고 틱 소리가 나게 한 다음에 이걸 빠르게 두 번째를 빠르게 집어넣고 이렇게 빼지다 보면 이렇게 돌려서 필름이 나오는 게 보이죠. 이해되시죠? 네, 이런 방식으로 이 두 개의 혓바닥 사이에 감겨진 게 물려서 물고 나온다.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.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새 필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빠져나와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오래된 필름들이거든요. 이미 사용한 필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이제 좀 딱딱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관건은 첫 번째는 그냥 집어넣으시고 두 번째를 빠르게 잽싸게 집어넣어서 이 혓바닥 두 개 사이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눈으로 보시면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네, 이렇게
야매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. 이게 이제 웹 일반인들은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뭐 필름 로딩하고 필름 빼는 거 같은 경우는 뭐 현장 속에서 다 해주니까. 그래서 제일 이런 게 없다. 이게 이제 충무로 가면 파는데, 충무로에 이제 카메라 재료상 같은 데 가면 파는데,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말려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현상소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어차피 이제 필름 이 기계에 집어넣기 전에 앞부분을 빼거든요. 빼달라고 하시면 바로 빼둘 거예요. 예, 그게 제일 빠르고요. 굳이 이제 이런 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방법을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한 필름 카메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 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. 기본 원리만 생각을 하시고 관건은 두 번째를 빠르게 집어넣는 거다. 축 이렇게 특수 효과는 없어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빨려 나온다.